1914년 7월 28일 인류 역사상 대규모 살상이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습니다. 표면적 전쟁 발생 원인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황태자 부부의 암살 사건 때문에 일어났다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앵글로 아메리칸 헤게모니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이론은 대영 제국의 식민지 확장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세계 지배를 영어로 쓰는 사람들이 하게 하자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을 포함한 미국이 힘을 합쳐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구조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 계획을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한 사람은 세실 로즈라는 인물로 영국이 추구한 아프리카 종단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네덜란드인이 점령하고 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침략하는 제1차 보호전쟁이 일어나자 적극적으로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세실 로즈는 케이프타운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했는데 로스차일드 사운스의 자금을 지원받아 했으며 후일 세계 다이아몬드 공급에 대한 독점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세실 로즈는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로 확보한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앵글로 아메리칸 헤게모니의 계획을 상당히 구체화하여 실천했습니다. 그는 생전에 패권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비밀 결사를 조직하여 세계의 부를 점진적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어 스파이전, 정보전을 했습니다. 그의 사상과 계획은 스테드에 의해 Last Will and Testament of Cecil John Rhodes라는 책으로 집대성되었습니다. 세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점령하는 데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케이프타운은 영국이 점령한 식민지에 동과 서로 갈 수 있는 중간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프리카 대륙을 끊임없이 종단으로 식민지 국가를 만든 다음 남북 종단 철도를 건설하고 케이프타운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캐나다를 연결하는 항구를 건설한다면 전 세계의 주요 교역을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남부에 나미비아라는 독일의 식민지가 있었는데 이 나라의 영토를 보면 가늘고 길게 영토가 영국의 종단 식민지 안쪽으로 뚫고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식민지 정복 정책은 대영 제국의 이해관계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독일과 영국이 충돌하기 이전 영국과 포르투갈이 충돌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포르투갈 탐험대는 1869년 모잠비크 잠베지강을 거쳐 앙골라로 가는 대륙 횡단에 성공하면서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잠비아, 앙골라를 포르투갈의 식민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종단 정책을 추구하던 대영 제국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1890년 1월 11일 영국이 포르투갈에 최후 통첩을 보내자 결국 포르투갈은 잠비아, 짐바브웨를 포기하고 영국에 양보했습니다. 포르투갈에 이어 독일 제국이 영국의 아프리카 종단 정책에 도전을 해오자 양국 간의 갈등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1914년 6월 28일 황태자 부부가 암살되고 한 달 뒤에 전쟁이 시작되었을 당시만 해도 각국의 지도자들은 간단하게 시위 형식으로 전쟁을 하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의 질서는 전후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쟁 초기 독일 제국은 주변 모든 국가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매우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연합국으로 참전시키기 위해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1915년 5월 7일 영국 국왕 조지 6세, 영국 외무장관 에드워드 그레이, 주 영국 미 대사 에드워드 하우스가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조지 6세가 독일군의 공격이 강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뭐 좋은 생각이 없어? 라고 하자 에드워드 하우스가 만약 루시타니아호가 독일 잠수함에 의해 침몰되면 미국 시민들은 분노하여 전쟁을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그냥 대화라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대화가 끝난 지 채 2시간도 지나기 전에 실제로 루시타니아호가 독일의 유보트에 의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계사에서는 독일군이 민간 선박을 공격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하지만 사실 루시타니아호는 무장한 상선이었습니다. 루시타니아호는 영국의 법에 의해 유사시 무장 상선
AMC로 개조할 수 있는 선박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이 발생하자 실제로 군사물자를 운반하는 민간 무장 선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보트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즉, 루시타니아호는 민간인을 방패삼아 군수물자를 나르던 군용 선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루시타니아호의 침몰이 미국 참전의 결정적인 이유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루시타니아호 침몰은 1915년이었는데 미국의 참전은 1917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루시타니아호 이후에도 몇 척의 미국 선성이 유보트에 의해 침몰을 했지만 미국은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참전을 하게 되었을까요? 1913년 12월 23일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몇몇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간 틈을 이용해서 민간은행이 연방준비은행을 만들 수 있는 연방준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미국의 달러를 인쇄하는 연방준비은행은 로스차일드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 민간은행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1916년 미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을 때 우드로 윌슨은 재집권을 하고자 했으나 공화당의 찰스 에반스 휴스를 상대하기는 벅찼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교수 출신이었던 우드로 윌슨은 정치적인 인맥이 휴스만큼 깊지 않았기 때문에 재선의 확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윌슨에게 구세주 같은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영국 대사를 했던 에드워드 하우스가 우드로 윌슨을 돕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의 지원 덕택에 윌슨은 재선을 할 수 있었는데 이때 윌슨 대통령은 두 번째로 미국 국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짓을 했습니다. 분명히 선거운동을 할 때는 참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당선이 되자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에드워드 하우스와의 모종의 거래 때문이 아니었나 합니다. 미국의 참전 직전 미국의 거대 기업과 은행들은 몇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1913년 연방은행을 민영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좋지 않았습니다. 연방은행이 미국의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활성화돼서 화폐가 전국으로 퍼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1915년 로스차일드 후원으로 성장한 JP 모건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이 사업을 물려받고 진행하던 당시 영국에 1200만 달러어치의 말을 수출했는데 연합국의 전황이 불리해지자 영국이 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모건가는 1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30억 달러어치의 군수물자를 수출했는데 그 양은 나머지 국가에 수출한 양의 절반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만약에 독일이 이기게 되면 미국의 기업들은 영국을 포함한 연합국으로부터 돈을 떼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볼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1917년 4월 연합국에 10억 달러를 지원함과 동시에 7월 28일 War Industries Board를 결성하여 본격적으로 미국 참전 이후 군수물자 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결국 대기업의 손실을 막기 위해 미국 국민을 전쟁으로 몰았던 것입니다. 여하튼 결과는 대성공을 거두어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추구했던 앵글로 아메리칸 헤게모니는 성공의 첫 단추를 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영미권 국가의 패권주의는 로스차일드의 자금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영 제국은 비록 전쟁에 승리는 했으나 막대한 전쟁 비용으로 인해 영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 로스차일드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영국이 개척한 식민지 국가들의 로스차일드의 기업들이 손을 뻗치게 되어 오늘날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게 되었습니다. 제주는 영국이 부리고 돈은 국제금융가가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 과정에서 엄청난 이익을 봤으나 연방준비은행이 이미 로스차일드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공황 이후 전쟁 특수로 통화가 팽창했을 때 가장 돈을 많이 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산업 전반에 로스차일드 가문의 영향이 안 미치는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미국은 전쟁 특수를 누려 대영 제국을 앞서 패권 국가가 되었으나 최종 승자는 로스차일드였습니다. 현재 동유럽에서 벌어지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사람들은 확전을 하여 세계대전으로 발전할 것인가 아닌가를 분석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의견은 전쟁이 지속되면 국민들이 지치고 경제가 나빠지니
전쟁이 장기화되더라도 확전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우크라이나전의 미래는 국민이나 정부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이 세계의 금융과 경제를 움직이는 세력의 관점에서 봐야 보다 더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직소테리의 직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